아니 왜 맞춰 입었어? 오! 오! 맞춰 입어요. 아니 커플로 이렇게 맞춰 입은 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. 예. 이게 우정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. 아 있어요. 진짜 있나 봐요. 어, 아 준호야 잠깐만. 어? 뭐래? 와, 날아오. 날아오. 야, 야. 감동이잖아. 원씨. 아, 너무 좋겠다. 스위트해, 우리 상현이. 앉아, 누나. 앉아, 누나. 고마워, 진짜. 아, 꼭 마음에 들어요, 누나? 오, 고마워, 진짜. 아유, 이렇게 누나 때문에 꽃을 준비하고 그랬어? 아니요, 누나 닮은 예쁜 꽃인데. 와. 누나 닮았대. 너무 예쁘게 말하네. 배워봐야겠어요. 아, 맞아. 이런 건 배워야 돼. 이런 건 배워봐야겠어요. 누나 닮았다, 예쁜 꽃. 잘 적고 있니? 누나 닮은 예쁜 꽃인데. 어야, 핑크꽃 아니네. 아니야, 내가 핑크로 해달라고 했어. 핑크. 진짜 나 핑크 네. 좋아하는 거 알고. 아. 역시 너는 누나를 잘 알아. 이거야. 보여드릴까요? 자, 이게 메인입니다, 여러분. 이게 메인이에요. 드디어 도시락 도착. 또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음식을 만들어 오고. 또 따와서. 아니 진짜 놀라실 것 같은데. 여기부터. 여기부터. 네가 했다고? 응. 네가 했다고? 점점 커지죠, 리액션이. 아, 이거는 내가 기르진 않았어. 기르진 않았는데, 오케이. 자, 일단 이거 이렇게 두시고. 누나 형 빼봐. 내가 빼? 요거 괜찮아? 이렇게 싹 빼주면 돼. 아, 생일인 분이 직접 케이크를 완성합니다. 육회 케이크. 요거 빼는 것도 퍼포먼스네. 아, 저런 이벤트. 너무 예쁘잖아. 육회 케이크인데. 오, 육회 네. 케이크야? 우리가 또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. 뭐 분신 담아 이런 거 해야 돼? 뭐 분신 담아 이런 거 해야 돼? 옛날 사람. 옛날 사람. 언제 사람이야? 자, 이제 요걸 보여줄게. 오. 참. 아이고, 우리 상현이가 그냥, 어? 나한테 해주겠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어? 노래 부를게요, 누나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나라오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엄마 감동이다. 상현아, 진짜. 나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, 진짜로. 어? 부를게. 근데 이거는 감동인 것 같아요.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. 훈훈하다, 훈훈해. 훈훈하다. 아, 누나. 어? 잠깐만 계세요. 어? 또? 아, 뭐 이런 돈까지. 아, 뭐 이런 돈까지. 돈까지. 내가 편지 쓴 거. 편지 썼어? 편지 쓴 거야? 와. 손편지. 네. 야, 손편지는 진짜 감동이다. 유죄인간. 유죄인간. 글씨도 잘 쓰신다. 어, 글씨 예쁘다. 어머. 나의 누나, 나라 누나. 라인 맞췄네. 나의 누나, 나라 누나.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고 웃어주는 나의 누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태어나줘서 나의 누나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. 나의 누나, 나라 누나. 상엽 씨 진짜 애교쟁이다. 아, 이러니 누나들과 선배님들이 다 사랑해주지.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런 편지를 안 써줘. 아, 형님.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런 편지를 안 써줘. 아, 형님. 아, 오랫동안 공개 연애 또 하시고. 아, 23년째 공개 연애 중이어서. 야, 진짜 이런 편지를 팬 말고 진짜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. 형님이 기본 디폴트가 다정하셔. 네. 자, 요건 이제 살짝 빼고. 잠깐만 계세요. 누나 잠깐만 기다려요. 또 뭐가 나오나요? 자, 또 바리바리 또 내가 쌓아갖고 왔어. 야, 테이블 세팅까지. 아, 그리고 아 맞다. 또 뭐? 아, 누나 뭐가 많아요. 제가 보니까 많네요. 뭐야? 아, 이제 내가 이거 또 자꾸 이렇게. 뭐야, 뭐 앞접시? 다 쌓았어 그냥. 아니, 네. 되게 꼼꼼하다. 진짜 섬세하시다.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아, 누나 잠깐만, 잠깐만. 또 또 뭐? 잠깐만. 또 또.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계속 뭔가 바리바리 이렇게 쌓. 고부상이네 진짜. 아니, 저 안 사요. 아저씨, 저 안 사요. 그래? 아, 이번 거는 괜찮은 거예요. 아, 안 살래요. 저 안 사요. 아니, 저 안 사요. 아, 시작 생각이 나요.
예쁘다 그때. 나 샴페인 좋아해. 언제 다 저렇게 가져가서 미치겠다 진짜. 걔는 뭐였어? 요게 또 있어. 자. 미역국인가 봐. 우와. 그 생일 미역국은 내가 제일 먼저 해주는 걸로. 우와. 저 미역국이 제일 궁금해요. 너무 맛있어. 우리 하이라이트죠. 와 이거 봐. 와 갈비 정말 커. 와 그렇지 국물부터. 와 미치겠다. 정말 맛있겠다. 진국이지시나. 진국인데? 어? 제대로인데 진짜? 내가 미역국 좀 끓이거든. 갈비를 좀. 갈비를. 아 저거 먹어보고 싶다. 와 소금 맛있겠다. 제가 갈게요. 자상하시다. 떨어져. 챙김이 몸에 배 있네. 아유, 너무 스윗하셔. 괜찮아요? 갈비탕 같다. 고기 좋은 거 썼네, 진짜로. 고기 썼네. 진짜 리액션이 좋다, 또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고기를 좋아하시네요. 예. 미역을 아예 안 먹고 고기만 드셨어요. 오로지 고기만. 다른 것도 좀 드셔보세요, 이제. 이것도. 거기야, 해줄게 너무 아까워. 에이, 또 해줄게, 또 해줄게, 또 해줄게, 또 해줄게. 아니, 누나가 아까워서 못 먹더라고요. 계속 챙기죠. 어디 보자. 아, 맛있을 거야. 저 좋을 거예요. 또 아보카도 고소하잖아요. 그게 입술에 싹 돌면서. 괜찮아요? 너무 맛있는데, 진짜로? 맛있어. 하나도 안 질죠? 아, 잘 드시네. 아, 진짜 우리나라 잘 먹는다. 괜찮아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생각해봐. 진짜 맛있어. 이것도 먹어볼까? 저거 너무 궁금해요. 콜드 시어링. 나도. 이건 이름이 뭐야? 콜드 시어링 샌드라고. 어디 보자. 정말 스테이크 한 덩이가 들어가 있네.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. 와, 이제 먹어보고 싶다. 너무 먹어보고 싶다. 내가 한번. 이거. 오늘 그냥 왕 먹어요. 왕 먹어요. 요렇게 볼게. 안 예쁘면. 와. 부드러운 우리 누나가. 부드러운가 봐요. 한 입에 쏙 들어가네요. 이거. 야, 고기 엄청 부드러워. 아, 해주고 싶겠어. 네, 잘 스피링. 먹으니까.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. 또 생일 또. 생일 축하해요, 누나. 고마워. 좋다. 너무 멋있다. 너무 좋은 근사한 생일상이다, 진짜. 대박이다. 근데 뭔가 누나랑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아. 그치? 네, 뭔가. 너랑 나랑 처음 만난 드라마가 사랑에서 남자. 사랑에서 남자. 그치? 네. 그게 언제야 벌써? 10년 넘었어. 넘었다고? 그때 했을 너 20대였어? 서른이. 대박. 어이, 네. 20대 때. 드라마에서 처음 만나셨구나. 앞지, 이 결혼 거부하시는 거면 제가 5초 드릴 테니까. 그대로 오신대요. 너 지금 올해 4 된 거 아니야? 40짤. 귀여운 40짤 됐죠? 40짤이에요. 야, 그때 만나고 작품은 같이 한 적 없다, 그치? 아, 근데 누나랑 작품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. 둘이서 맨날. 나 근데 난 이제 네가 좀 가족같이 돼버려가지고 네. 작품에서 만나면 어색해서 연기 못할 것 같아. 아, 워낙 친하면. 너랑 나랑 멜로? 야, 아유, 안 되지. 아유, 야, 네 팬들한테 미안하지 마. 아유, 무슨 말씀이야, 우리나. 아니, 팬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가 팬미팅을 도쿄에서 한다고 우연히 내가 인스타를 보고 알게 된 거야, 맞아. SNS에 보고. 그래서 그때 마침 내가 그때 도쿄에 있었거든. 여행 중이었어. 여행 중이었어가지고. 어머, 제가 팬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같이 무대도 깜짝 게스트가 돼서. 대박. 어머. 어? 장혁아. 진짜 아예 모르셨다. 아예 놀라셨구나. 어! 나도 놀랐다. 아 뭐야?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? 아, 저도 상엽이가 ここで番に天候やっていることを聞いて
こうやって サプライズ で 応援しに来ました 되게 의리 있는 누나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개인 여행 중에 들르시는 게 그때 그 감동은 나도 정말 네가 너무 고마워해줘서 나도 너무 고마웠어 감동을 받아주고 나한테는 또 그게 또 힐링이 나한테 되더라 건배 아 그건 못 잊죠 아 재밌다 진짜 근데 우리는 확실히 편한 게 누나랑 있으면 되게 에너제틱해지고 기운이 나는 게 누나가 되게 많이 웃어주고 잘한다 해주고 내가 가끔씩 이렇게 누나한테 뜬금없이 전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가끔 내가 이렇게 좀 처져 있거나 조금 진짜? 약간 그럴 때 내가 누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 거 같아 이 전화 받으면 되게 좋아 아 그래요? 어. 내가 그래서 전화 이름 떴을 때부터 어머 우리 상엽이네 이러고 갔거든 아... 난 너한테 댓글 달잖아 최근에 달았던 거 뭐? 아 저 턱선에 외로운 각도 첫날의 날카로운 지성 정말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, 축복. 맞아요.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. 쉽지 않은데.